자, 오늘 대회 마지막 날 코리아 리그가 대미를 장식해 주겠습니다. 오늘 남자 단체전 한국 마사회와 그리고 한국 수자원 공사의 맞대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강현 선수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강동수 선수와 첫 번째 매치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매치 김민혁 박찬혁의 대결, 그리고 복식에서는 박강현과 김민혁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추고요. 강동수 박찬혁 선수도 마사회에서 호흡을 맞춥니다. 단식 1, 2번 단식의 선수가 3번에서 다 뛰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번째 단식부터는 조금 변수가 많아집니다. 장한재 황진아 대결, 그리고 다섯 번째 매치까지 가게 된다면 박정우 선수와 한은호 선수의 대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게 봤는데요. 넘어가지 못한. 그래서 끝낼 수 있을 때 빨리 끝을 내야 돼요. 자, 첫 번째 게임 마무리됩니다. 박강현 랠리로 돌입합니다. 또 한 그렇죠. 번 매트 막힌. 만들어내고 있는 강동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운올라인 직선. 야, 백핸드 위력적임. 이었던 방금 장면. 강동수. 아, 좋아요. 박강현도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트 맞고 이번엔 맞받아쳤고요. 박강현은 놓치고 있습니다. 네. 강동수의 공격. 깊은 각도 됐어요. 네. 야, 이번에 좋아요. 좋습니다. 강동 넣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번엔 나가네요. 강호들을 꺾는 이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외국 짧게 짧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미 이동 끝낸 박강현. 그런 한국 수자원공사 이적한 뒤로 첫 번째 단식 타이틀을 따내 한국 마사회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야, 한국 마사회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야, 맞받아 쳐봤죠. 이번엔 강하게 짧게 성공하는 박강현 되겠습니다. 야, 그러나 네트에 걸린. 보여요. 야, 이번에도요 강력 딱 붙어 다닙니다. 네, 스매시 다시 한번 강하게. 자, 버텨내는 강동수인데요. 실수 없이 가고 있는 박강현, 드디어 걸리는군요. 그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에게 많은 박수와 응원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서브로 끝냈네요. 시작을 합니다. 네, 여전히 리드는 김민혁. 직선. 아. 떴고요. 맞받아치는 김민혁.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완벽하게 받아쳤습니다. 감각이 살아나니까 지금 오히려 김민혁 선수가 서비스를. 김민혁 선수도 준우승을 했지만 팀 관계자들 얘기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공격을 또 득점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리시브가 떴고요. 공략 계속이요. 완전 주고받는 두 선수. 자, 박찬혁의 득점이었습니다. 나가요. 와, 김민혁. 준비가 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네. 패스 패턴으로 갈지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야, 지금도요. 네. 좋아요. 날카롭습니다. 아니면 롱 점퍼를 가지고 갈지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5대2 앞서고 있습니다. 나갑니다. 한번 버텨줘. 3대6. 짧은 공수가 본인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몸을 한 바퀴 거의 뭐돈것 같은 그런 느낌. 꽤 부서야 되는 이 강동수. 전형을 살리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형을 살리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공격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다시 김민혁. 와우. 좋아요. 야, 좋죠. 네. 3대2. 김민혁 선수가 이겼을까 할 정도로 지금도요 강한 공격. 처음 마주 봤을 때 그 미묘함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세트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판재동 선수도 16강에서 치고 뭐 낙식 롱첩을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위력적이기 때문에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 팀을 거의 안 네. 줘요. 그러나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 네트 걸렸어요.
잡고 핸드 플레이를 따낸다면 반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 야. 강현섭. 좋아요. 야. 깊은 곳. 유연성이 필요한데요. 네. 그런 유연함을. 야, 강동수 버텨서 관리를 하고 있죠. 게임 포인트 강동수 박찬혁. 강동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 부분이 좀 공하고 멀면서 점수가 나왔죠. 3대 5. 아, 네. 이번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력적으로 기술을 고사할 수가 없죠. 네. 아, 좋아요. 저 있는 박강현 김민혁. 맞받아 쳐버리는 야, 네. 버팁니다. 그리고 공격 나갔어요. 네트입니다. 이게 범실로 연결이 되고 있는 박찬혁입니다. 지금도요. 아. 8대 10. 아, 그러나 이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강현 김민혁이 복식까지 가져가면서 이 두 선수가 오늘 한국수자원공사의 우승을 이끕니다. 네. 2024 춘계회장기 실업탁구대회 코리아부 남자단체전 우승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